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부족한 종이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성은 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상인 목사인데요. 이렇게 생소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대단히 그 죄송한데 필라델피아 장로교 필라델피아 성은 장로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상인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식 설교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의 복음서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관한 강의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 책이나 설교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성령의 시각으로 성령론의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관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그 차이를 구별짓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기서 강의하게 된 이 정상인 목사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 시절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전공은 잠시 제쳐놓고 오로지 성경만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깨닫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특정 신학자의 어떤 개념에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때부터 순수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이고 또 어떤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또 신학적이지 않는 그런 순수 성경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이 강의를 들어보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다섯 파트로 이 강의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 될 것인데요. 이 서론은 그냥 간단히 한두 시간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눈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서론도 좀 이게 길게 좀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대 2적 이 강의가 나가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7대 자기선언 이게 강의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약속과 설명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해서 총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이 강의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특별히 이 요즘 시대는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압축해서 그렇게 강의를 걸어갈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복음서로서의 일반적인 서론. 자, 저는 이 일반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서도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서로서의 어떤 서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복음서로서의 서론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요한복음에 이란 이 제목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요한복음이란 이 제목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건데 이 헬라 원문에 봐보면 카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가 있죠. 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구별하여서 제4의 복음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란 데 대하여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죠. 특별히 이 저자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특별히 한 시간 더 마련해서 이 저자에 관해서 제가 다룰 건데요. 오늘은 이 일반적인 이 내용으로 이 요한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베데와 살로메의 아들 이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의 형제로 예,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출신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고요. 이 특별히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소 과격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열두 제자 중에 최고의 영감을 지녔던 그런 분으로 후에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고 또 가장 장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장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죠. 자,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같이 동행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한테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서 자기 어머니로 모시게 되는 그런 인물이 또한 이 사도 요한인 거죠.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무덤까지 가서 예수의 부활하시고 사라진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록 연대, 이 기록 연대는 공간복음이 완성된 AD 70년 이후 또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해서 AD 약한 90년경으로 AD 90년경으로 사람들이 기록 연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록 목적은 이 당시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에비온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비온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가연설, 이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소위 말하는 이 영지주의라는 그 단체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는 이 캐린트스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자 이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기록이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공간복음은 AD 70년경에 이미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 세기 정도 지나서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그 사역적인 얘기가 많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내용은 많이 생략하고 예수님을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된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를 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공간복음이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간복음은 영어로 synoptic
자, 이 공간 복음을 영어로 시놉틱 가스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이 신이란 말은 이 신이란 말은 영어로 together. 그다음에 이 옵틱이란 말은 영어로 se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공통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복음서다. 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자, 공관. 자, 공통적으로 바라본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일반 복음서 개론에서와 시각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공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과 설명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공통적인 시각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전혀 보는 시각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통적인 시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시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고 나도 공감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아주 객관적으로 공통적인 시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서술 방법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이 공간복음으로서 이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일컬어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는 내용상, 그 다음에 문체상, 그 다음에 구성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건 제4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공간복음, 요한복음, 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에 대한 묘사. 이 예수에 대한 묘사가 가장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를 집중적으로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자 참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 로 오신 예수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왕도 인간이시고 종도 인간이시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인간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인성 중심으로 기록에 되어져 있는 것이 이 공간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은 자, 이런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공간복음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신학에서 보통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하나 더 보태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성경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냐라고 기계를 둘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까지 예수님과 아버지와 동등하다 동등하지 아니하다로 300년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종속설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은 아들은 아버지의 종속되고 성령도 종속된 분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과 아버지는 결코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에 무려 325년 니케아 정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 동등한 존재다라고 이게 확실하게 정해지기까지 무려 300년간이나 그렇게 헷갈리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보통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 요한복음은 1장 14절 이후에는 성육신 이후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그게 맞아요.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할 겁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첫 구절부터 이분은 하나님이심을, 이분은 하나님이었음을 전제로 명제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서술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논쟁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동등할 수 있느냐.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아버지와 권위가 같을 수가 없다. 동등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개론서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르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시각을 먼저 전제해 놓고 이분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셨으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삼위일체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돼요. 삼위일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라는 용어를 써요.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킹 제임스 버전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도 요한은 7대 이적과 7대 자기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은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삼위일체 이론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는 이거 삼위일체의 삼위의 위격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이론이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막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있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한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를 받는가? 자,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분을 전도할 때에 우리의 구세주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심도 증거하나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볼 때는 예 맞다, 최소한
요즘에 배운 사람이면 그런 최소한 4대 성인 정도로는 안 믿는 사람들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공간복음의 서술 방식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신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간복음이 공간복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역시 인간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걸 왕으로 증거하고 종으로 증거하고 사람의 아들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시 인간으로 판명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앉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은 그가 이런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었음도 증거를 해야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 사람에게 4대 성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었음도 가르쳐야 돼요. 근본 하나님이었음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사복음, 이 공간복음은 너무 차가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게 돼요. 또 특별히 공간복음의 서술 방식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바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서술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당시 있었던 그 사건과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데 주안점을 주기 때문에 독자가 이분은 참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 갔던 참 훌륭한 우리 인류에게 좋은 교훈을 가지고 간 참 훌륭한 인류의 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성경 기자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주관, 객관적인 서술 방식을 썼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기자 사도 요한이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왜 이분이 하나님이며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읽은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목적을 갖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이 믿게 하기 목적을 갖고 독자들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끌고 있는 서술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인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 공간복음의 세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이 공간복음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어떤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듣고 보고 취재해서 육과 원칙으로 어떤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서술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 전기체 마치 그 자세전처럼 전기체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제공하는 그런 서술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자 그런 사실 중에 마치 우리가 TV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일반적인 뉴스를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그 토픽 주제를 가지고 TV 패널들과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 중에 어떤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선별하고 추려서 여기에 가서 심층 분석하고 깊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식의 심층 분석형 서술 방식을 이 요한복음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그 저자의 주관적인 그런 견해가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증을 해야 되니까 변증신학적인 그런 서술 방식을 이 요한복음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공간복음은 역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걸 읽고 판단은 독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독자의 몫이 아니고 자기 그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복음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의 범위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쉽게 얘기해서 이 공간복음은 우리는 지금 3차원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3차원의 눈과 귀는 내 눈앞에 바로 앞에 보여야 되고 내 눈앞에 귀에 들려야 우리는 인식이 가능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 그때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탄생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를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보험적인 시각으로 서술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부터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복음을 잘못 보면 예수님은 인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상태로 계셨던 그 상태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상태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에 영으로 계신 상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요한복음은 영의 눈에 열리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3차원의 눈과 귀로는 볼 수 없는 그 이전의 세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3차원의 눈과 귀로 요한복음을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고 특별히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 요한의 영적 세계에 관해서 사도 요한의 영적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였나를 제가 집중적으로 증거하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 공간복음을 읽게 되면은 예수의 시각을 3차원의 눈으로부터 인식 가능한 탄생부터 다루고 묘사도 인성을 다루어 인간 예수를 부각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예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3차원의 시각을 넘어서 영으로 본 예수를 기록하여 자, 관점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하나님의 시작이 없는 태초 하나님의 태초부터 그 관점이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또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성육신 때의 어떤 배경이나 예수님의 그 탄생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소년 예수, 이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 크리스마스 때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 구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요한복음식의 예수는 전혀 없고 오로지 공간복음식의 예수만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간복음식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인간 예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할 때 우리는 영으로 오신 그분 정말 그 사도 요한의 눈에는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런 영감은 전혀 없고
그저 마리아 품속에 안겨진 예수,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는 예수, 천사가 찬송하는 예수, 아기 예수를 부각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부각하게 되고 쓸데없는 예수 이외에 쓸데없는 제3의 전염들이 주연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다 빼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내용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내용은 공간복음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오로지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예수님 그 자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 요한복음은 영의 시각으로, 영이요 생명이셨던 예수의 근본을 밝힌 복음서다. 자, 영의 시각으로, 영이요 생명이셨던 예수의 근본을 밝힌 복음서다. 자, 이 세상의 학문, 철학, 종교, 과학 전부 다 이성의 눈과 귀로 들어서 인식 가능해야 되고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심지어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과학에 있어서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어떤 그 이론을 끄집어내서 실험을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미안하지만 그 과학이라는 것도 3차원의 논리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4차원 이상 차원을 넘어서 버리면 과학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법칙으로서 정립되는 그 법칙이 작동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은 3차원의 그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접근하면 절대로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아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계시록을 3차원에 우리가 눈과 귀로 보고 뜨는 그런 눈으로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들으니까 참으로 웃기는 해석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요한 계시록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 요한 계시록에 이단이 나온지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3차원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겠다고 덤벼드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만은 영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하지 않고 여전히 공간복음의 시각으로 공간복음을 보는 시각으로 요한복음까지 그런 눈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 해줘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 방법도 달라야 되고 보는 시각도 달라야 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요한복음은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신학은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신학이 공간복음의 수설 방식으로 정립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정립이 되어 있을까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와 공감해야 돼요. 논리적과 이성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성경구절 딱딱 맞춰서 글로 하여금 정확하게 우리 3차원의 눈과 귀에도 인식이 가능하게끔 돼야 학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학도 공간복음의 서술 방식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게 현학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요한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시각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방식으로도 제대로 해석이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현상과 체험을 이렇게 이제 이게 주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요한식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고 또 그런 식의 영적인 체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까지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과 그런 것을 100% 다 배제할 수도 없는 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해석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계시의 영, 이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게 이 영의 세계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활짝 열어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별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세상의 과학도, 3차원의 눈과 귀도, 세상의 학문도, 아니 심지어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는 이 영능력자들조차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시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우리한테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수준이 어느까지냐?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태초까지 영의 시각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태초를 감히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시작점, 시작이면 하나님의 시작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해내는 이런 놀라운 이 영의 시각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첫 강의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 힘들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와 같이 동행하셔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요한복음의 서론의 첫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종의 생각은 뒤로 감춰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요한복음을 잘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